안녕하세요. 김동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사용하는 채비 중에 그 원줄과 구멍줄을 이용한 일명 원유동 채비다 그럽니다. 원유동 채비는 뭐냐면은 제가 붕어 낚시를 하면서 원줄에 이런 원줄에 본인이 사용하는 대낚시든 일낚시든 간에 원줄에 봉똥을 구멍줄을 넣어서 관통을 해서 넣어서 원줄에 봉돌을 유동을 시키는 방식을 보고 원유동 채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장어 낚시를 할때이 원유동 채비를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입질이 좋고 시원시원하고 또 장어가 미끼를 흡입을 할때 이물감을 좀 많이 좀못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채비는 거의 뭐 사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제가 그세 가지 그 채비 중, 그러니까 버림추 채비, 그 다음에 기둥줄에 또 이런 구멍줄을 넣어서 하는 채비, 그 다음에 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원줄에 구멍줄을 넣어서 사용하는 채비, 이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원줄에 구멍줄을 넣어서 사용하는 채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쿠션 고무가 있을 거고요. 고무, 그 다음에 우리 붕어 낚시에서 사용하는 그 찌토백 없는 케미꽂이죠. 3mm 정도면 좀 적당할 것 같아서 제가 요걸 준비를 했고, 그리고 구멍추는 본인이 원하는 그 호스의 구멍, 저 같은 경우 20호 정도, 20호는 25호를 쓰는데 20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줄에 구멍추를 이제 사용을 할때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이런 쿠션 고무를 위쪽에다 하나를 이렇게 넣습니다. 넣고, 그 다음에 구멍추를 넣죠. 이렇게 구멍추를 넣고, 그 다음에 구멍추를 넣었으면은 다시금 여기에 쿠션고무를 하나 또 넣습니다. 넣고, 쿠션고무를 넣었으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이런 형태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면도레에 마지막 이제 그 바늘 쪽 내려가는 쪽에 면도레를 달기 전에 요런 이제 그 우리 붕어 낚시에서 사용하는 요런 이제 케미고무를, 저는 3mm 케미고무를 주로 이렇게 하나 넣습니다. 넣어서 이제 면도레를 이제 장착을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 면도레에 보통 이제 그 제가 앞전에 우리 그 붕어 낚시 그 채비법에 보면은 그 무매듭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매듭을 세번 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번 줘서 이렇게 당기는 방법이 있고요. 자, 한 바퀴를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우리 그냥 일반, 그냥 우리 그냥 그 막 묶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고 나면은 요런 그 원형이 생기죠. 여기서 같은 방향으로 또한번 돌립니다. 요 끝을. 자, 두번 돌렸죠. 자, 두번 돌리고 난 다음에 한 번을 더 돌리면은 세 번을 돌리는 겁니다. 그죠? 세 번을 돌려서 얘를 천천히 당겨주면은 이렇게 매듭이지만 팔자로 이렇게 매듭이지게 딱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롱로즈를 가지고 잡고 당겨주시면은 매듭이 생기죠. 매듭이 아주 멋있게 생겼습니다. 이런 봉돌에 이렇게 넣었으면은 얘를 한 번만 돌립니다. 한 번만. 한번 돌려서 이렇게 걸리게 합니다. 이렇게. 매듭이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세번 넣어서 매듭이 만들어지면은 얘를 다시 같은 방향으로 또 한번 이렇게 한 번을 넣어서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당겨서 원줄을 쭉 당기면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세번 묶은 원줄에 그 매듭에 원줄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전에 밀어놨던 3mm 케미고무 얘를 이제 요 끝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짜투리 줄을 너무 너무 가깝게 자르지 마시고요. 한 2mm나 3mm 정도 좀 남겨 놓으시고 자르고 요 아까 끼웠던 3mm 케미고무를 쭉 밀어 넣으시면은 매듭이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도레 안에 매듭이 케미고무가 보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넣었던 요 쿠션 고무를 쭉쭉 이렇게 해서 맨 끝에다가 이제 밀어주시면은 쿠션 고무가 그 3mm 케미고무 끝에 이렇게 딱 이렇게 물리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그런 채비가 됩니다. 그래서 원줄과 관통하는 이 구멍추에 보면은 이제 이런 채비가 되겠죠. 이런 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이런 채비는 거의 잘안 쓰지만요. 이런 채비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지역이 보통 보면 이제 뻘바닥, 뻘층을 공략을 할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장어가 이제 뻘층에서 많이 서식을 하다 보니까 뻘층을 공략할 때 이런 채비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깨끗한 바닥, 그 마사토 바닥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바닥에 서식을 하는 장어를 공략할 때 저는 원줄에 유동추를 줘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이 채비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채비의 장점은 뭐냐면은 제가 올해 장어 낚시를 하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입질이 들어와줘야 이제 제가 카메라에 담을 텐데요. 원줄에 봉돌을 바로 관통을 했기 때문에 요 밑에는 바로 이제 바늘이 달리겠죠. 바늘이 달리고 미끼가 이제 달립니다. 경계심이 좀 강한 놈들인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입질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그 이물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몸속 깊숙이 그 바늘에 달린 먹이를 흡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좀 장어 낚시를 뭐 잠깐 할때좀 많이 느낀 점은 장어를 잡아서 이제 막상 이제 보면은 거의 다 목속 깊이 이제 다 박혀 있더라고요, 바늘이. 물론 이제 목줄을 자르고 한 2, 3일 정도 빠른 애들은 한 하루 만에 이제 그 목줄을, 그러니까 바늘을 다 토해내는데 보통 한 2, 3일 정도니까 2, 3일 정도 흐르면은 이 목속에 박혔던 바늘들을 다 이렇게 뱉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그 원줄에 구멍추를 사용을 해서, 뻘층이나 그런 데 공략을 하게 되면은, 장어가 먹이를 흡입을 할때 굉장히 이물감을 거의 못 느끼기 때문에 입질 형태가 굉장히 많이 그 초리대가 많이 내려갑니다. 우리 흔한 말로 구부러진다 그러죠. 아니면 처박는다 그러죠. 굉장히 그 어떨 때는 한 300g, 400g 밖에 안 되는 장어라도 이 채비를 쓰게 되면은 설치해 놨던 받침들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초리대가 좀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장어낚시 시작하면서 세 가지 채비 중에 보림추 채비, 그 다음에 기둥줄에 관통하는 채비,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원줄에 유동추를 줘서 만드는 채비, 이렇게 세 가지 채비 중에 제가 사용하는 이 채비를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기둥줄과 또 보림추와 두 가지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원줄에 구멍추를 넣는 일명 원유동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